밀린 사진 작업 때문에 한 2, 3일 동안 집에 있다가 일이 거의 마무리되고 창문을 열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큰맘 먹고 남한산성에 한번 올라가려 합니다. 구름 디테일 보시죠. 대기질이 뭐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항상 반전이 있기 때문에 믿어보고 한번 남한산성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남한산성에 올라가는 방법은 뭐 다양하지만 자차 이용 시에는 국청사를 검색해서 올라가고 저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은 산성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약 20분 동안 그산 중턱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빡센 그런 코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남한산성 2번 출구 방향에서 반드시 52번 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리게 되면은 그 남한산성의 중턱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략 한 20분 걸리고요. 그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좁고 커브가 많습니다. 초보 운전자라면은 상당히 난코스 위험한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뭐 버스 이용 시 상당히 좀 불편한 거리이긴 한데 산 중턱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나쁘지 않다. 뭐 장비가 많지 않다면 그런 난이도의 코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는데 다행히 빛이 굉장히 좋았고 저 멀리 남한산성 행궁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를 오늘로써 여섯 번째 오는데도 저기를 한 번도 안 가봤네요. 나중에 꼭 가보겠습니다. 이런 산 중턱에는 뭐 닭백숙 팔고 뭐 그런 굉장히 좀 정리가 안된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 이 남한산성은 나름대로 굉장히 좀 세련되고 정리가 잘된 조금 구획이 잘된 마치 뭐산 중턱에 또 하나의 마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아기자기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국청사 방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 100m 정도 올라가면은 그두 가지 갈림길이 나옵니다. 오른쪽 길은 비교적 포장이 잘된 넓은 길이고 왼쪽은 다소 좁지만 올라가는 구간이 짧은 가파른 길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잘 몰라서 이 오른쪽 길로 올라갔더니 뭐 상당히 돌아서 올라갑니다. 때문에 자차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올라갈 경우엔 반드시 왼쪽에 좁고 가파른 길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자차 이용객들은 거의 국청사 근처에 차를 댈수 있는 공간이 조금씩 있습니다. 반드시 왼쪽 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간 등산 코스가 굉장히 빡센 편은 아닌데 저처럼 평소에 뭐 술래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대략 한 20분 정도면 국청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인데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랜만에 산 탈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대략 20분 정도 등산을 하니 그산 정상 쪽에 있는 국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국청사에 도착하면은 차를 가져오신 분은 이절 안에 차를 대시면 안 되고 이절 근처에 있는 절 초입 쪽에 차를 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물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없다는 거 그런 점들을 다 인지하시고 최대한 올라가는 수고를 덜 하시려면은 좀더 일찍 이 근처에 자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청사 뒤편에 있는 야경 포인트에 올라왔습니다. 보이시는 문이 그 우익문이라는 곳이고요. 이 오른편에 전망대가 있고 보통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편에 선곡에서 촬영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공사 중입니다. 망했네. 지금까지 와그 남한산성을 한 오늘로써 한 여섯 번째 오는데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건 처음 봤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대박인데. 오 씨, 말벌이다. 근데 저 멀리서 붉은 기운이 띠를 형성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끝난 게 아니죠. 원래 남한산성이 그 대기질이 좋고 빛이 좋을 때 서울의 야경 그리고 노을을 가장 멋지게 볼수 있는 그런 역대급 포인트인데 오후까지 날씨가 좋다가 이렇게 망가지게 될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래서 풍경 사진이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운도 따라야죠. 하지만 날씨가 좋을 때 사진을 보시면서 좀 힐링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밤이 됐습니다. 남한산성은 서울의 야경을 가장 넓게 그리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포인트죠. 아쉽게도 뭐 대기질이 좋지 않아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을 얻었지만 뭐 그래도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했다는 그런 위안을 받으면서 이번 컨텐츠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진과 영상은 부지런해야 하고 정말 좋은 날씨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서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